나는 승무를 봤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올림픽팀에 있었었고, 어린 선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를 보다가 이제 승무를 보게 됐고, 둘이가 이제 봤던 거는 팀에 와서, 내가 코치로 와서 이제 그때 승무를 봤었는데, 체격적 조건이 상당히 좋았고, 기본적인 체력이나 볼을 다루는 그런 스킬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스피드 변화가 조금은 없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보여져가지고, 승무가 이제 파워적인 부분에서 좀더 키우면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너 오전 운동 안 해? 그랬지? 이게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야, 그 슈팅이 그게 뭐냐? 삐리비리 차고 있어. 기억나?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한. 네, 저는 이제. 근데 요즘에 슈팅이 좀 좋아졌어요, 많이. 중학교 때 왔을 때 아마 볼보이를 하면서 뵀었을 거예요, 스틸리아드에서. FM 같은 스타일? 약간 그러셔가지고, 네, 좀 무서웠는데. 지금이 더 훨씬 편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대표팀 가면 골대 맞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골대 못 맞춘 사람들이 커피 사고 선수 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하는데, 그때 이제 승부가 돌아가면 저한테 이제 커피를 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감독님 5대 하면 안 돌아가셔서 저는 받은 게 없고 저는 맨날 돌아가가지고 승부하거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우리 여행 갈래? 1박 2일? 아니, 되게 부담스러운데, 올빵해지는데? 글쎄요, 뭐, 승모가 올해는 자기 포지션도 아니면서 자기 욕심보다는 어떤 팀을 생각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한테는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초반에 승무를 그 포지션을 좀 시켰을 때 많이 부담스러워 했어요. 승무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제주도 가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치? 승무야, 밥 먹을 때 이제 승무야, 밥으로 와. 부담스러워? 요즘 힘들어? 예, 힘들어요. 그치? 그래서 뭘 힘들어. 축구가 다 똑같지. 뭐네 자리도 아닌데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 그게. 걱정하지 말고, 어떤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믿고 기어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너한테 신뢰를 보낼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누가 뭐라고 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신 있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저도 마음의 짐을 좀 덜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실수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또 줄고, 감독님이 해주신 말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자신감을 좀 얻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선수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동등한 입장에서, 선배 입장에서 다가서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승모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학창 시절에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 선수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상황 현상이고, 축구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갖춰주지 못하면 롱런을 절대 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린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는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 지금 기반에 인성적인 인격에 대해서 좀더 네가 멘토링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좀 축구뿐만 아니라 또 성격이나 그런 감성들도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봤을 때는 제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잘갈수 있게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 잘갈수 있게 저한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